아니 왜 이것이 이제까지 묻혀 있었지? 3자가 봐도 이건 이상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것뿐인 줄 알았는데 이거는 껍질을 까면 깔수록 계속 새로운 사실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다 조작돼 있고. 기분자죠. 아주 좋은 사립고등학교 가고 대학교도 이렇게 잘 가고 입사까지 잘 하고. 인생 자체가 좀 특권과 특혜로 둘러싸여 있는 친구여서 평범한 사람들이 노력을 할 때 그런 노력들을 코웃음치면서 그걸 제껴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입시부터 채용까지 그 생애의 전 과정에 있어서 특권의 프리패스? 생각보다 많은 인물과 복잡한 관계가 실타래처럼 얽혀있습니다. 언론과 검찰, 그리고 국내 최고 수준의 자사고가 얽힌 사건인데 7년 동안 풀리지 않았던 문제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의혹을 제기한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누군가는 입 밖으로 꺼낸 것조차 불편합니다. 오늘 PD수첩이 주목한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여기, 동아일보입니다. 지난 3월 22일, 그는 난생 처음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일단은 어쩌다가 좀 여기까지 오게 됐나, 진짜. 제가 무슨 뭘, 뭐 쓰레기도 함부로 못 버리고 그런 쪽이 그건데. 하루아침에 피의자가 된 이유는 무엇일까? 예, 명예훼손으로 조사가 들어왔고요. 고소인은 동아일보입니다. 일간지 발행부수 2위, 창간한 지 100년이 넘은 대형 언론사가 28살 사회 초년생을 고소했습니다. 그는 동아일보에서 근무했습니다. 인턴은 이제 두 달 정도죠. 9월부터 이제 10월 30일 정도까지죠. 인턴 이름이 DNA예요. DNA 인턴. 2020년 7월, 동아일보 측은 채용 연계형 인턴을 공개 모집했습니다. 인턴 과정이 끝나면 최종 면접을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전형이었습니다. 7월 말이죠. 7월 20일을 공고가 있으니까 엄청난 조회수로 그냥 막 댓글 막 100개 달리고 막 가문을 콩나듯 타다가 이제 떴었죠. 그러니까 웬만한 정말 언론사 준비하던 사람 거의 다 나왔을 겁니다. 8주 동안의 고된 인턴 과정을 마치고 최종 면접을 앞둔 어느 날. 최종 면접 전후로 해가지고 소셜미디어로 소통을 즐기한다는 기사를 읽게 됐고 이 사장을 좀 검색을 해보죠. 동아일보 사장의 SNS에서 우연히 발견한 댓글이 있었습니다. 동아일보의 김재호 사장을 아빠라고 부르며 매우 친근한 관계로 보이는 사람은 아는 얼굴, 아는 이름이었습니다. 조각 같은 조회인데 바로 앞에 있었단 말이에요. 바로 앞에 있었고 편말까지 다 달아놓고 PPT에다가 뭐 다 이제 해놨기 때문에 이건 딸이다. 지난 두 달 동안 인턴 생활을 함께했던 김세미 씨였습니다. 세 개의 대학으로 바로 그녀의 아버지가 동아일보의 김재호 사장. 1920년 동아일보를 창간한 김성수, 그의 뒤를 이어 김상만, 김병관 사장 등 큰아들로 내려온 동아일보 가문의 네 번째 사주가 김재호 사장. 그는 동아미디어그룹의 대표이자 고려대학교, 고려대 병원을 운영하는 고려중앙학원의 이사장입니다. 김재호 사장의 딸은 2020년 정규직으로 입사한 기자 9명 중 한 명이었습니다. 언론사 시험을 준비하던 학생들에겐 이해하기 힘든 일이었다고 합니다. 정말 좀 오랜 시간 언론 준비한 친구일까 싶을 정도로 이제 그런 관련 경험이 없이 좀 바로
네, 4학년 때 바로 이제 들어온 케이스라서. 이제 원시생들 사이에서는 좀 고참만 올라가도 서로 다 안다라고 하는데, 저도 그때 그 얘기 듣고 나서 주위에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사람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긴 했죠. 진짜 기자 준비를 하던 애가 맞는지. 소식은 현직 기자들 사이에서도 빠르게 퍼졌습니다. 채용 과정에 의문을 갖는 기자도 있었습니다. 기자가 되고 싶었다면 굳이 이제 아버지가 하는 회사에 들어갔어야 되냐? 이건 당연히 이상하다고는 생각했고, 뭐 보고서 딱히 이제 여지 없이 이거는 그냥 아버지의 영향이 없다고 말하기 너무 힘들겠다. 아버지가 사주인 언론사의 정식 기자가 된 딸. 노희철 씨는 공정성에 의심된다며 현직 기자와 기자 지망생이 있는 공개 채팅방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는 특혜를 의심할 만한 이유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 채용 중에는 누가 있냐? 김재 사장이 가운데 있었고, 그 다음에 김재 사장뿐만 아니라 뭐 경영계획 실장이나 부사장, 자기 이제 오른팔 측근들이 이제 다 이제 앉아 있었고, 아 이거는 도저히 이건 공정한 룰은 아니다. 채용의 결정권을 갖고 있는 임원들의 최종 면접, 보통 사장도 참석하는 자리입니다. 노 씨는 딸의 면접도 아버지가 봤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동아일보 측은 노 씨를 형사 고소하면서 김재호 사장이 딸의 면접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종 면접에서 김재호 사장을 봤다는 인턴들은 여러 명이었습니다. 같은 동기들 이제 이해하면 이제 사장 계셨고, 뭐, 네, 뭐, 편집장님, 뭐, 사장님 이런 분들이, 질문을 던지는 거죠. 뭐 취재하면서 뭐, 이런 일이 있어봤어? 느낌장이 뭐야? 이런 식으로 실무 관련 질문을 던지셨던 것 같아요. 동아일보 측의 주장대로 사장이 딸의 면접에만 참석하지 않았다고 그 과정이 공정했다 볼 수 있을까? 현직 기자들에게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 조 면접엔 안 들어가?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왜 안 들어가시지? 뭐야? 그러면 과연 무슨 이유를 대면서 김재호 사장은 그 면접에 임하지 않았을까요? 김 씨 면접에서는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그 자체도 다 같은 전형을 거쳤다고 얘기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사장 딸 순번에서만 빠졌다고 하면 이제 다른 면접관들도 사장 딸이 지원했다는 걸 알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니까. 최종 면접에 참석한 임원들은 사장 딸의 면접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 김 기자의 채용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 논란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동아일보 측에 공식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네, 여보세요? 거기 부사장실인가요? 그 최종 면접 때 참관하셨을 때 이제 이야기를 조금 따로 좀 드리고 싶어가지고요. 네, 아무래도 좀 직접 통화 연결하기 어려우실 것 같고요. 혹시 신문 편집국장님 저희 잠시 통화 좀 할 수 있을까요? 실장님 통화 좀 하고 싶어서 네. 전화 좀 드렸어요. 아, 네, 지금 전화 연결이 좀 어려우실 것 같으세요. 동아일보 측은 김재호 사장의 딸이 다른 지원자와 동일한 전형을 거쳐 합격했고 딸의 면접에 김재호 사장이 참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동아일보 김재호 사장의 딸이자 채용 특혜 의혹의 당사자 김 기자를 만나기 위해 그의 출입처를 찾아갔습니다. 김 기자에게 직접 연락을 취했습니다. 김 씨 되세요? 네. 아버지 회사에 그 공채로 입사한 것에 대해서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혹시 어떤 식으로 보도를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네. 네. 무엇을 말씀드려도 저한테 불리하게 작용할 것 같아서 이만 끊겠습니다. 아버지 김재호 사장 역시 1995년 기자로 입사했습니다. 약 3년의 기자 생활 후 초고속 승진으로 대표이사에 올랐습니다. 딸 역시 비슷한 길을 갈 거란 예측도 있습니다.
사주 가문의 그 이 2세, 3세들이 경영권을 물려받는 과정들을 보면 대체로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평사원, 그러니까 이제 기자로 입사를 하죠. 그리고 한 2, 3년 정도 기자 활동을 명목상으로 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매년 초고속 승진을 합니다. 이사였다가 상무였다가 전무였다가 부사장이었다가 또 나중에는 이제 대표이사 사장까지 올라가는, 그래서 채 10년도 걸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사고는 공정성은 당신들만의 이야기고 우리는 리그가 다르다는 거예요. 사주 가족들은. 동아일보 입사를 지원했던 많은 청년들은 사주 딸의 채용 소식에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복합적인 화예요, 그냥. 엄청 화가 나는데 계급의 화이기도 하고 내 실력에 대한 화이기도 하고 내 기회에 대한 화이기도 하고 불쾌해요, 불쾌. 진짜 이렇게까지 너네 해야 하니? 이미 한 자리 내정돼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뭐가 달라질 수 있어, 그러면 결국은 더 좁아진 문턱에서 더 치열한 경쟁이었던 건데 뭐 그런 걸 미리 알지도 못했던 거고 아무리 이렇게 노력하고 해도 이런 부분 앞에서는 또 가로막히는 그런 허탈감이 들죠. 2년이란 시간 동안 언론사 시험을 준비했던 노 씨. 언론인을 꿈꿨던 그는 대형 언론사와의 힘겨운 싸움을 준비해야 합니다. 딱 구속팀 처음 맞고 아 이거 이제 어떻게 인생 어떻게 되나 풍량도 걱정이 되고 이러다 뭐 깜빡 가는 거 아닐까 특정에서 딱 한다는 거는 그냥 겁주기하고 이만큼 수정적인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솔직히 사주잖아요, 사주. 딴 상도 아니고. 물론 본인의 실력으로 합격한 게 사실이라면 억울할 수 있겠죠. 하지만 공개된 채팅방에 의혹을 제기했다는 것만으로 대형 언론사가 한 개인을 고소까지 한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사주의 딸 채용 문제, 동아일보의 이름으로 고소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대형 언론사로서의 대응이 옳았는지도 의문이 듭니다. 그런데요, 이 동아일보가 한 개인을 고소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2년 전에도 동아일보는 한 고등학교 선생님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선생님은 약 1년 가까이 검찰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역시 동아일보 사주의 딸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자립형 사립학교인 하나고등학교. 200명 정원 중에 정원이 한 25%에서 30%가 서울대 가는 학교예요. 하나고를 들어갔다 그러면 주위에서 축하 전화가 쇄도합니다. 입시만 좋은 게 아니라 교육과정이나 모든 여건이 대한민국 최고입니다. 전국에서 정말 갑 중에 갑이죠.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부럽기 짝이 없는 학교입니다. 하나금융그룹이 사학재단을 통해 설립한 하나고는 한 해 등록금만 1,600여만 원에 이릅니다. 서울의 자립형 사립고인 하나고등학교에서 입시 조작과 특혜 등 여러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동아일보 김재호 사장의 딸이 명문 자사고로 불리는 서울 하나고에 편입하는 과정에 의혹이 있다는 제보가 2014년 8월에 있었던 편입학 시험에서 입시 비리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하나고 선생님들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다들 말을 아꼈습니다. 저는 딱히 할 말이 없고요. 연락을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사실 지금 그 상대방으로 거론되고 있는 게 동아일보 오너잖아요. 근데 선생님들이 그런 상황에서 나서겠느냐고요. 2014년 편입학 시험 이후 한 학생의 소문이 학교에 떠돌았다고 합니다. 원래 그 학생이 신입학 전형에 지원했었는데 떨어졌다더라. 그런데 사실은 편입학으로 들어오기가 더 어려운 전형인데 어떻게 합격을 했는지 모르겠다. 유력한 언론사 사주의 자녀였다. 전교 1등도 입학하기 어렵다는 하나고에서 편입학 당시 일반 전형 합격자는 단 한 명. 동아일보 사주의 딸이었습니다. 삼자가 봐도
이건 이상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죠. 특정한 학생한테만 가산점을 막 두고. 근데 그것뿐인 줄 알았는데 이거는 껍질을 까매갈수록 계속 새로운 사실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측에서는 2014년 8월 하나고에서 치러진 편입학 관련 자료 일부를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일반 전형 지원자 가운데 최종 면접에 참여한 학생은 3명. 하나고 선생님 2명이 평가위원으로 참석했습니다. 면접 점수는 각각 손으로 작성한 다음 엑셀 파일로 옮겼습니다. 그 과정에서 학생들의 면접 점수가 바뀌었습니다. 점수를 변환을 했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변환이 되었다. 이렇게 학교가 주장을 했는데 이 변환표 자체도 굉장히 이상해요. 잘못 적은 점수를 수정하기 위해 학교 측이 점수 변환표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김 학생이 바로 그 학생이에요. 근데 12점인데 이 학생은 14점으로 입력이 돼 있어요. 근데 아까 그 변환표, 자기들이 제시한 변환표에 따르면 14점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학생만 잘못 입력돼 있는 거죠. 12점을 받은 다른 학생들은 변환표대로 13점으로 바뀌었지만 김세미의 점수는 14점. 결국 3명의 지원자 가운데 김세미의 점수가 1점 더 높아졌습니다. 하나고 입시는 소수점에서 합격생이 갈려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갈리기도 하고 막 이러거든요. 당나귀? 근데 특정한 학생에게 무려 1점을 더 줬다는 얘기는 굉장히 큰 점수거든요. 김세미의 내신 점수는 49점. 편입학 전에 학교 성적이 모두 A가 나와야 가능한 점수입니다. 면접 평가 서류의 학문 역량, 즉 내신을 평가한 항목에는 B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입학 사정관 출신의 전문가에게 두 개의 서로 다른 채점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그 결과 이 학생이 가지고 있는 내신 성적이 평범하다라는 기술, 이런 측면을 통해서 B그레이드를 부여를 했는데 실제 종합평가표에서 나타나 있는 내용에 의하면 이것이 이제 49점 정도로 점수를 거의 최고 점수에 가까운 이런 점수를 부여하고 있는데 앞뒤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이런 특징들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김세미 씨 자신이 쓴 졸업수기에서 편입학 전 내신 성적이 좋지 않았다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편입학을 지원했다가 탈락한 학생의 내신 점수도 확인했습니다. 내신이 매우 우수해서 받은 A. 그런데 서류에서는 46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 것처럼 쉽게 말하면 B 아니에요, B. 그러니까 올 B가 나오거나 뭐 A에 비해서 B가 좀 더 있거나 아니면 반반 되거나 이 정도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고에 지원을 하면 적어도 5A가 되거나 B가 한두 개밖에 없어야 되거든요. 실은 어른 그런 친구가 하나고에 지원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근데 사실은 서류를 제대로 평가했다면 방향은 당연히 바뀌었죠. 당연히 바뀌는 거죠. 네. 왜냐하면 면접 점수에서 이미 49점을 받은 아이가 46점을 받은 거면 3점을 깎은 거죠. 2015년 서울시 교육청은 하나고 편입학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점수를 잘못 입력한 건 맞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 결과에 영향을 미치진 않았다 이러면서 불기소가 됐거든요. 근데 그거는 좀 이상한 거예요. 업무방해죄에서는 결과적으로 그 업무방해 결과가 완성될 필요까지는 없거든요.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위험성까지 있으면 업무방해죄는 성립할 수 있는 거죠. 검찰의 불기소로 동아일보 사주 딸의 편입학 비리 의혹은 그대로 묻히는 듯했습니다. 그런데 3년 뒤 새로운 증거가 발견됐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서류상 평가위원들의 서명은 가려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을 거듭 요청을 했죠. 근데 서울시에서는 이러저러한 이유, 특히 이제 개인정보 보호라고 하는 그런 이유를 들어서 그 자료 제출을 계속 미적대다가 그 자료를 저희 의원실로 가져와서 제가 열람을 하게 됐는데 윤 의원의 거듭된 요청에 서울시 교육청이 평가위원 서명이 드러난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그런 결정적인 것을 눈으로 확인을 하게 된 거죠. 동일한 채점위원의 채점표인데도 필적이 다르다. 서명도 다르다. 긴 시간 동안 감춰진 비밀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이 약간 체가 좀 다르긴 하네요. 네, 그러네요. 동그라미가 확실히 다르네요. 이건 평가표를 완전히 바꿔치겠다는 건데 범법행위죠, 이건.